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3월 17일 세 번째 주일로 사순절은 몇 번째? 네네 번째예요. 번째 주일, 네. 네 번째 사순절 주일을 맞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올해 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하나님이 주고 계신데, 지난주에는 온유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그 녹음이 잘못되는 바람에 못 올리고, 그 대신 내가 산량을 눈을 들리라 했으면 10분 121분만 정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다른 곳에서 예배했던 것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아멘. 뭐죠? 절제. 절제. 왜 마지막 열, 왜 마지막에 열리는 열매로 하나님의 절제를 주셨을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죠?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끝났고, 이제 23절 하는데, 22절, 23절,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의 성령의 열매는 열매는 사랑과 사랑과 희락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오래참음과 참음과 자비와 자비와 양성과 양성과 충성과 충성과 온유와 온유와 절제니 절제니, 이이 같은 같은 것을 것을 금지할 금지할 법이 법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금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만은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법이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열매들이고 꼭 필요한 열매들이기 때문에 금할 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금한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이 모든 아름다운 아홉 가지 열매에 반대되는 것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아홉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절제라는 말은 결국은 보면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지배하는 것은 내가 내 몸과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할렐루야. 아멘. 오직 말씀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들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보여지는 분도 아니고 만져지는 분도 아니지만 어떻다? 느껴지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가운데 이게 절제라는 거, 이 글씨의 의미를 보니까 첫째는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게 있잖아요. 마디 절자예요. 마디 절자고 또 제자라는 걸 뭐냐면 말을 제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뭐천 같은 거를 제수할 때 마름질을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꼭 거기에 각도에다 맞아야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이쪽으로 가보시죠. 야고보서 1장요.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요. 시작. 내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사람마다 사람마다 듣기는 듣기는 속히 속히하고 하고 말하기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또한 사람이 속내는 속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성을 냅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성을,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성내는 거예요. 화를 낼 자리라도, 지금은 화를, 내가, 나는 화가 났더라도, 내가 너무 좋더라도, 초상집에 가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잔치하는 데 가서 울면 안 되잖아요. 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절제라는 것은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 상대에 맞게, 그
그 환경에 맞게 거기에 맞게 뭔가를 이루어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사대로 보면요 이런 말이죠.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요게 절제하는 거야.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키가 지 맘대로 돌아가면 이게 뭐 우대양 대수가 만날 부딪힐 거 아니에요. 지 맘대로 돌아가니까 바람 부는 대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근데 그 작은 키지만 사공이 그걸 딱 잡고 움직이는 대로 위도 경도 움직이는 대로 목적지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절제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꼭 있어야 돼. 세상에 나는 아무데나 가서 나타난 사람 뭐라 그래요? 주책바가지라고 그래요. 그죠? 주책바가지.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절제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절제미가 없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도 찬송 부르는데 혼자 계속 기도 안 끝난다 기도하고 안 듣고 난 말씀 읽는데 계속 영이 맺다고 찬송을 하고 안 그럼 과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응? 또 영어에서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셀프 뭐예요? 자기가 컨트롤 조절한 영어에서는 셀프 컨트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각과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컨트롤한다. 정신 나간 사람은 컨트롤이 없잖아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있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있고 추운지 더운지 감각도 없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귀신이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제어하지. 할렐루야.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헬라어로 성경에서 이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절제하다는 게 절 무엇 아래인 무엇 아래에 머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무엇 아래에 머뭅니까? 무엇 아래에 머물어요? 앙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앙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무엇 아래에 머물다 하는 요것은 앙이야. 근데 테이아 앙크라테이아라고 했잖아. 그 이 테이아라는 말은 원래는 크레토스라는 말인데 요건 뭐냐면 권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권능 아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앙크라테이아란 말 자체가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무엇 아래 머물러요? 첫째는 말씀함에 아래 머물러야 돼요. 말씀함에 아래 머물러야 되지만 이 말씀은 또 어떤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자료로 사용하실 때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란 뿐이에요. 그본 속에 아버지의 영, 성령이 임해서 그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절제미가 있다. 자기가 안다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조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능력 좀 받으면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다 해요 그냥. 그렇지만 그 열매는 어떤가요? 나는 말씀으로 했다고 하지만 성령이 쓰시지 않는 말씀의 능력은 알고 보면 귀신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좋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일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사방천지 휴지를 갖다는 거 꽉꽉 멀쩡하던 사람도 기도하다 말고 그냥 뒤집어 둬서 발을 떨고 난리를 치는데 귀신 나가느라고 그런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점잖은 집회가 어디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절제하면서 그런 게 좀 올라와도 순간적으로 찌라짐 같은 건 있어요. 바울도 순수감만 던져도 막 찌러졌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은 얼마나 있겠어요. 또 점점 처음에는 우리부터 개척했던 막 이것저것 능력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왜? 성도들을 불러 모아야 돼,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능력을 해가면 어때요? 그 초신자나 새로운 사람들하고는
대화하고 기도하다 안주할 때 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날마다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날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 그런 게 없으면 오늘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오늘은 그런 집회가 여기 있다. 어떤 강사가 좀 그런 게 있다. 그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강사 전국 등기는 다 따라다녀요. 그럼 따라다니다 보면 주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변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 맛만 보러 다니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리 임하고 신령한 것을 보면은 자기 속에 그것을 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성도들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자기 문제를 자기를 거의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에게 자꾸 의존적으로 하니까. 그 목사님도 물러나가요. 오직 말씀으로. 그죠?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된 것으로 나가느냐. 너희가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말씀도 오해했도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저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 비유로 한 것이 많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이게 내가 먹고 싶은 방법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씹어 먹으려는데 급하다고 후딱 마셔버리고 뭐가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욕심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무료로 주잖아요. 아무것도. 값없이 주면 어때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나에게 뭘 주면 어때요? 우리가 더 받은 태도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더 겸손하게 미안한 마음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괜히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게 정상 아니에요? 무료로 준다고 막 앞뒤 다툼 없이 막한개 받고 두 개, 세개 받고 그럼 이미 욕심이에요.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도 달라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쭉 지나온 것 가운데 이 절제 전에 뭐가 있었어? 온유가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게 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라는 것은 나 혼자는 절대 못해. 몸 발려. 특히 제가 요즘 새나기라든가 뭐 이런 강아지 들에 대한 생태에 대한 거를 덜어놓고 봐요. 다른 건안 보는데. 근데 걔네들이 그 조련사들이 딱 가서 조련을 하면 어때요? 100% 거의는 고치더라고요. 그냥 어저께는 막큰 개들, 무시무시한 개들 뭐 무슨 그레이하운드인지 뭔지 무슨 불독인지 뭔지 이렇게 그런 개들 왜 길러? 집에서 늑대같이 생긴 거. 그런 거는 이쁘다고 물고 빨고. 근데 사람이 취향이 다 다른 거야 그렇게. 그렇게 사람을 물고 하더라도 조련사가 와서 그 마음을 알고 성격을 알고 환경을 바꿔주니까 금세 바뀌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금방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거기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어? 하다못해 뭐 산책을 한다든가 모의를 준다든가 사람이 왔을 때라든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이라는 재료가 성령이 쓰시고 싶은 대로 말씀을 쓰시잖아요. 그 우리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맞아요. 은혜 받아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조금도 움직임이 없고, 내가 성령의 감동도 없고,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하면 또갈때 보면 어때요? 괜히 판단만 하고 앉아 있었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대언자로서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입술에 담아 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이 주시는 감동을 갖고 또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절제, 오늘같이 절제했다면 어떤 사람은 아, 내가 말을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한테 아우 내가 음식을 절제 뚱뚱이 떴으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자니까 내가 자는 거를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욕심이 있다. 그것도 절제해야 되겠구나. 아멘. 기도 안 했는데 기도도 절제해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하라고는 하고 하지 말라는 기도는 없으니까. 아, 네. 그리고 또 내가 참 선한 일에 열심히 내렸더니 그런 건 안 하고 게을르게 살았다. 그럼 그것도 내가 절제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마다 다 형편에 다른 거를 부모님과 어머님과 아버님과 선생님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 아, 네. 이런 모든 것이 규범 있게 규모 있게. 사람은 누구나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지만, 아멘. 그 사람 하나를 다듬기 위해서 평생을 걸렸어요. 다이아몬드가 어? 주먹만 했다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된 값진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안 하고 얼마나 깎아야 돼요. 엄청 깎여 나가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절제가 되는 거예요. 뭘 하다가도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야 돼. 나는 복 받아서 잘 살아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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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은 여기 더러운 게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들으시는 거를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게 많이 있을 때는 줄려가지고 기도가 담대하게 못 나가요. 그럼 먼저 치워야지. 그럼 그 부분을 내가 목적이 있고 지금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놔둬요.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먼저 정결한 마음 가지고 말을 절제를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아멘.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덮어두고 내가 급하다고 내 말만 너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속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남이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의 영어로. 이런 것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받아야 될 훈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절제라는 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조금 부족한 거는 채워주면 돼요. 사람도. 넘치는 사람은 살 빼는 데 더 힘들어요. 마른 사람은 영양을 골고루 취해가지고 운동을 적당히 시켜가지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기도 생활이 없다든가 너무나 말씀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영어를 저 말씀을 달달달달 돌고 댕기면 외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서 행함이 증거를 못 가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 달달거리고 외수를 못하도 남의부터 성경 돌고 댕기고 못해도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아멘. 내 삶에 항상 작은 거에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들이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은 셀프란 말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컨트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헬라어 쪽으로 말을 들어가면요, 못 아랜가 지배를 받아서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게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 막 꽉 뭔가 억압된 상태, 눌린 상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누르나요? 질문 아니에요. 무게감이 있다 이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든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술 마시는 사람이, 화초 치는 사람이, 음란형에 빠졌던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에게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회개거리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거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왜 절제를 주셨어요? 그게 다듬는 거야.
옷을 다 만들었어요. 작품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일본말로는 시야계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마지막 점검하고 다듬는다고 그러더니, 여기 창고 밑일지, 실밥 쓸데없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을지, 아니면 반듯하게 규격이 맞은 한쪽 꼭지가 덜 빠졌다든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게 절제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법 알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조금씩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요. 인격적으로 변하잖아요. 아멘. 그죠? 그냥 뭐 방정스럽게 그냥 이렇게 어디를 가나 그랬던 사람들도 다듬어져서 이제 구역 예배 같은 데 가보면 많이 조심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내 집인지 네 집인지도 모르고 막 아무거나 건드리고 이러던 사람들도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고, 쿵쾅대던 사람들도 얌전하게 걷기 시작하고.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절제가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패션 같은 데서도 뭐 아름답고 이쁘고 뭐 이거 다 좋지만 가장 정신을 좀 많이 주는 게 절제미라고 해요. 패션 모델도 선생님한테 군대 가 죽었잖아요. 응? 사지를 바르게 해가지고. 그죠? 근데 나는 패션 모델들 좀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막. 그러면 얼굴로 다녀요. 보면. 입도 안, 실룩도 안 해요. 다 표정으로. 화난 사람, 왜 그런가 봤더니 옷이 돋보여야지. 사람을 웃거나 사람 쳐다보면 옷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행동이나 옷이나 그 작품의 성격이 옷에서 나타나야 되는, 옷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 사람 표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모델이 흐드르드 걸으면 되겠어요? 네? 모델이 각기게 착착, 우리가 봐도 너무 멋있잖아요. 뭐 엉덩이를 실룩되거나 말거나 다리를 그 높은 신을 신고 세상에. 그것도 그 그라운드가 말하자면 그거 걸어다니는 장소가 이렇게 좀 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대지 크질 않아. 사람들 사이로 쭉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절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걸까? 성령의 뜻대에 내가 굴복시켜서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아멘.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지배로 인격적으로 가고 성령의 지배로 자기가 다듬어지는 거. 야고보서 3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3절 4절. 아까는 야고보서 1장 19절 봤죠? 성내는 거. 아까는 19절 1절 어떤 거 봤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뭐 말 듣자마자 그냥 막 황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경질 하면 더 그러죠. 그러니까 성내기는 더디하라. 왜냐? 성을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해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뻑하면 성질을 피고 이것저것 만진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목적을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한번 다시 봐요. 3절 4절으로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예, 말을 순종하게 하려 그 입에 뭘 먹어요?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억구한다. 말은 뭘 먹어요? 재갈 물리잖아요. 입에다가. 아, 난 걔네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이 코 얹어들여서 알고 보니까 이 혀 있는데 여기를 재갈을 먹으면 억어하기 위해서 목적이고. 말은 지 맘대로 달리면 안 되니까 그걸로, 거기가 제일 약한 부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탁 당기면 아무리 무딘이라도 그러잖아.
나는 엉덩이를 고두방이라고 하잖아요. 하도 때려서 맞았어. 그리고 아프니까 말을 듣겠죠? 감각이 있으니까, 아무리 맞아도 감각이 있겠죠? 마비된 데를 아니니까 알고 뛸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 인간은 뭘로만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인격적이냐고. 사람을 다루는 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고난을 주고 연단을 준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것도 우리의 유익이라고 써요. 시편 119편, 61편, 67절, 71절.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아멘.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나를 억어하기 시작하니까, 지배를 받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은, 말씀이란 재료를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님. 예수님은 말씀 자체.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 분. 아멘. 할렐루야. 그 아멘. 아멘.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항상 요한복음 여러 군데 보면 자의로 말하지 않냐고 나는 듣는 것을 말한다. 아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할 할렐루야. 때.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하는 거. 아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였어요. 그렇죠? 근데 아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두 가지 말씀으로 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과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준 모든 계획들과 말씀들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면 능력이 돼요. 아멘. 근데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면 끝이 달라. 왜? 아멘. 하나님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죠? 아멘. 2024년이라는 이때에 2자도 짝수, 4자도 짝수잖아요?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또 내가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이럴까? 이 말씀이 지금 어디를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건가가 느껴지니까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응? 또,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다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다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키려고 첫째는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실천하려면 반드시 그가 인도해 주시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깨끗한 심령 안에 기도함으로써 아멘. 말씀을 인용하는 기도를 하고, 아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어떤 때는, 보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릴 때 기도. 그러면 자기 말만 해. 예배를 위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오는 통로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움직여달라고 그러고, 우리 신명이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그 할렐루야. 다음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대언의 영혼의 역사하는 그 말씀들이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그 아멘. 음성을 정말 꿀 같은 하나님의 송이꿀 같은 말씀으로 먹어서 꿀이 있고 송이꿀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꿀은 내 입에서 달아요. 꿀꺽. 아무도 몰라요. 꿀 먹었다. 꿀 먹은 벙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왜꿀 먹은 벙어리라고 그럴까요? 꿀을 먹으면 입에 쫙 붙어요. 물을 먹으면 물, 아, 그 말을 해요. 근데 꿀이 입에 딱 한 숟가락 들어가 말안 나와요. 꿀기름 붙어가지고. 그리고 꿀 먹고 꿀꺽 하면은 남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꿀 먹은 거 몰라요. 그런데 송이 꿀은 어때요? 먹으면. 남이 알아요, 몰라요? 꿀을 먹되 송이 꿀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지. 왜 그래요? 냄새가 났잖아. 송이 냄새. 가만히 있어도 냄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향기롭다는 뜻이에요. 아멘. 송이꿀을 먹은 것처럼 먹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먹은 사람이나 예배를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아무것도 구별이 없다면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절제의 목적은 뭐다? 무엇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 아멘.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다는 거예요. 뭔가 권능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아멘. 첫째는 회개를 시켜주는 목적은 뭐죠? 절제에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천국 곳간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첫째는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아멘. 둘째는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쌓을 상급을 많이 쌓게 돼 있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아멘.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돈이 삼천했어요. 가다 콜란단 해놓고 나 혼자 시원하지 않아요. 무거워도 목 삼켜놓고 물 들고 다니면서 먹고 물 먹고 싶어서 오늘 물 한번 사 먹고 싶었다? 그러면 3,000원, 물 한 병 1,000원 그 마음에 기억을 해요. 그거를 나는 와서 먹었다고 생각하고 모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또 5,000원 못 모여도 어디 또 보내고 10,000원 모이면 더 보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는 게 있지만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애껴서 쓴 거는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한 거. 근데 어떨 때는 어제 같은 날도 용산을 가면 오뎅집이 있어요. 그때는 오뎅이 3,500원하고도 양이 많았어요. 오뎅이 몇 개를 꽂아줘가지고 그리고 막 큰 컵으로 주니까 빅사이즈로 주니까 그거 먹으면 웬만한 사람은 부산까지 가도 배 안 고플 거야. 참 잘했더라고. 근데 멀쩡한 집을 뜯어고친다고 한 달도 넘게 공짜에서 그렇게 없어서 아쉬웠었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는 또 오뎅도 들어가긴 하니까. 근데 그냥 오뎅은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알고 기름에 튀긴 건 안 좋은데 그 물에 담궈가지고 그렇게 한 거는 다시 국물로 그럼 괜찮다고 해서 먹어요. 근데 컵도 작아. 조그만 컵이 되고 양도 조금 해주고 값은 3,500원, 3,900원 올랐어. 근데 화가 나서 한동안 안 갔어요. 거기를. 돈이 비싸졌고 사람 꼭 속인 것 같잖아 기분이. 더 멋있게 만들어주고 더 그렇게 뭐 한국에서 몇십 년 동안 어 그게 돈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서비스가 좋아져야지. 물론 요새는 물가가 오르고 그런 거 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좋아하는 거고 먹고 싶은 거고 하면 가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고 나만 먹나 또. 일행이 있으면 하나씩 사주고 싶지. 같이 먹고 싶죠. 예. 근데 어쩔 때는 그냥 꿀꺽 하고 지나와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다 뭐예요? 절제하는 거. 작은 일에도 절제하는 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것도 절제하고 일어나서 그 시간에 뭔가 보람 있는 일하고. 요새는 목사님이 나가면 전도를 늘 해야 하기는. 전도를 하는데 전에는 결신을 바로바로 받아냈어요. 그 자리에서 막 5분 안에, 1분 안에, 어떨 때 2분 안에. 말씀 몇 개 하고도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결신까지 가게 하는 게 참 드물었었어요. 제가 느낄 때.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내가 그 일을 전처럼 절실하게 안 하는 게 있더라고. 내 자신이. 이렇게 봐서, 그제는 무턱대고 막혔거든요. 성령 역사에 주셨다고 물었거든요. 지금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전 같진 않아요. 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전도 분위기가. 왜냐? 스마트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침범하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들 중에서 해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남녀가 있어도 둘이가 쌍으로 있을 때 쌍으로 있어도 다 스마트폰만 보는 쌍이 있고 스마트폰 안 보고 둘이 얘기하는 팀이 있어요. 어저께도 내가 두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많이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써야 돼요. 결혼해서 애기도 꼭 낳아야 되고 예수도 꼭 믿어도 이 사랑이 영원히 가야지. 가다가 변하면 되겠냐. 안 변하고 싶으면 예수 믿어봐. 어?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믿겠다고 약속해라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공부했다고 약속해라. 걔네들은 그냥 약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결혼할 거냐 결혼할지 아, 그러면 더군다나 남편이고 아내고 딱 여자는 행복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다. 결혼했지 연애할 때나 결혼하면
환경이 달라진다. 남자가 변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감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절대 교회적인 애들이 바람피고 그런 거 봤냐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얘기하는 게 자기네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깼다는 얘기 들었죠. 내려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주머니 사탕을 카페 오던 사탕 하나 하고 커피 사탕하고 고급 사탕을 주머니 전도용으로 그대로 먹으려고 쪼그려놓은 피곤하잖아. 근데 그걸 줬어요. 그것도 뭐예요? 절제죠. 내가 내 것을 내가 입에 들어갈 걸 줄여서 전도할 때 써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쓴 거예요. 사탕 두 개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선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영혼을 드리고 싶어서. 전에는 또 그렇게 하고 가오면 그 영혼들을 해서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 어때요? 갔다 오면은 꼭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또 어저께 또 할아버지 한 분, 어떻게 아주머니 한 분. 근데 어떤 날은 전도를 하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요. 희한하게. 예수 믿으세요? 자리 같은 거 양보해 줄 때, 칭찬해 주고, 마음 열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어떤 날은 정말 일곱, 여덟 명한테 전화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또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어서 감사하고. 또, 어떤 날은 또, 말도 못 꺼낼 환경이 돼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아까워 죽겠어. 난딴 칸으로 가. 그 칸에 안 있어. 일거리가 없으니까. 다니다 보면 한 장이라도 만나요. 근데 그 말도 말라고 그러면 내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내릴 때가 되면 내려야 되고, 이럴 때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 그것이 행복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을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나를 조금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적인 것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힘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절제.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절제할 점도 뭐가 있을까요? 찬양할 때도 나 혼자 그냥 독방하고 기도할 때도 나 혼자 독방하고 그게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할 때할 때는 막 마음껏 소리 질러도 돼요. 손뼉치며 찬양할 때할 때도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응얼거리고 찬양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 공동생활할 때는 공동에 맞는 절제력이 절대 필요하고 아멘. 또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네가 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순서에 맞게 규모 있게 그래서 결과물을 낼수 있어야죠. 아멘. 왜요? 절제는 결과물을 내는 마지막 단계의 손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아멘. 그랬거든요. 그런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기 마련이고 아멘. 둘째는 그 사랑받음이 감사하고 좋으니까 점점 더 사랑받을 일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그게 다 상급으로 쌓이게 되겠어요. 아멘. 나를 버리고 주를 쫓아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니까. 그래서 아멘. 결국 오늘은 우리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서 이제 막 마지막 절제. 절제가 뭐라 그랬어요? 셀프 컨트롤. 예? 셀프 컨트롤. 예, 영어에서는 셀프 컨트롤, 스스로 자기가 제어하는 능력이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다고 그러지? 헬라어로 말할 때. 영적으로는 누군가의 뭘 받는다? 아, 지배하는 예.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절제라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를 다듬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으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셀프 컨트롤인데 내가 아멘. 알아서.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았지만 전혀 달라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는 자기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 내 뜻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는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아멘, 뜻대로, 아멘, 예수님 뜻대로, 아멘, 성령 뜻대로. 아멘, 그래서 이 열매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금지할 법이 없는, 아멘, 아멘, 누구도, 아유, 그건 안 돼. 저렇게 왜 저래? 이러는 건 못하는 법이에요. 누구도 침범을 못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좋은 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봐도
정말 멋있는 법이에요. 아멘. 누가 봐도 부러운 법이에요. 아멘. 그죠? 성령의 아멘. 열매를 잘 맺고 사는 거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시기 아멘. 질투도 나가지만 시기 질투는 잠깐이고. 왜 주여. 하나님은 그것도 회개시키니까. 아멘. 너 지금 지한테 뭐라고 그러니? 그런 거 와요, 안 와요? 어? 내가 막 누구 눈치 주고 나면 그런 거 와요, 안 와요? 그 오는 사람은 이미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멘. 이미 그런 것들을 눈치채고 있는 사람들은 절제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아멘. 알았기 때문에, 안 아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아멘. 골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곧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는 영광과 자기에게는 큰 상급과 기쁨이 되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하고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보실 정말 성령의 열매로 그 말법이 없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알고 본 주님 앞에 섰을 때 뭘까요? 다 상급이죠. 아멘. 예? 면류관도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같고 또 아멘. 성도 또 각성마다 성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14만 와, 4천 명의 왕이 있어야 되는 14만 4천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아멘. 성경은 그렇잖아요. 아멘. 분봉왕이 아니라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지만 왜 예수님일까요? 원래 하나님인데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것도 대신 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양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양도해 줬대도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는 못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뭐더 말씀드릴 거가 준비도 그렇네요. 주여 삼창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주여 우리와 사랑한다이다.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원래로 내려주셔서 이와 같이 하여 감사하나이다. 성령의 아홉 아버지 가지 열매 절제를 과정을 되었나이다. 감사하니 주여 내 깊고 마음에 넓게는 못 키를 지어 전했지만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래도 한 달만 자유의지도 다임 주님께서 나눠서 키질하시리이다. 아홉 다임을 잘 나누게 주여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하게 말씀들의 하시고 주님의 부어주는 말씀의 지혜와 영향으로 하여 지식을 주시니 더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지배 하나님 아래 있기를 깊이 간절히 전할 수는 원하고 주님 없었을지라도 안에 깨닫고 살기를 알게는 평강히 하신 하나님께 줄로 구하나이다. 믿사오니 평안이 우리 곧이 이 교회에 임하게 말씀을 듣는 하시니 우리 모두가 감사하나이다. 주님 오실 때 화평하고 이렇게 평안한 예수 내 아름다운 속하자를 신부의 파시한드리비 단장품들을 준비할 수 바라건 있는 너 저희들 사이드 되라고 이 말씀 주셨다니 발라다나 어느 때보다도 렛노레사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 열매를 있으니 잘 너무나 맺고 있는 우리 감사하나이다. 성원교회와 주여 예배의 방송으로 승리자가 모든 되게 사랑하는 주의 해주시니 백성들이 될 감사하나이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건강도 주시니 먼저는 제가 먼저 감사드리고 이 열매를 몸도 맺으며 고쳐주시니 탄식할 수 있도록 감사드리나이다. 영과 아버지 혼과 결박을 영광 풀어주시니 환경과 감사드립니다. 육과 모든 주여 번갈을 주여 주여 오직 주님의 아버지 인도를 따라 낭이 살아갈 수 있는 리서 브라시 용의 사람이 될수 내가 있도록 요셉 도와주시고 브라카스 아버지 오직 쓰시기를 의지하고 원하노라. 살아갈 스테카 것 라드나시안 우리의 영혼을 데베데 죽게 야라도나사 부탁하나이다. 레싸 아버지요 마라데오 마지막 날 에토 우리가 이렇게 캐시언드리다네이카 정말 인드 신부의 카르네이션 단장품들로 성령의 열매를 예로도나 주렁주렁 갈고 레노노시안 이런 아멘 모습으로 하나님께 브라드카시안드리데 영혼을 의탁할 알렐루야 수 있는 레카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리데카이어스 성령여 아버 역사여 지어 주시옵시고 레드노사 이런 레싸 열매를 맺는 마라도 것을 회방하는 모든 레싸 안드리디 흑암의 권세들아 예로도나 레싸 나사렛 마라 예수 이름 요시안 명하노니 브라자 우리에게 레키 떠나 샤나 레키 갈치어다 샤나 나갈 치어다 에반스 마기아 만지지만 나사렛 치어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름으로 역사여 명하노니 나 주시옵소서 지어다 나뿐만 예수 아니라 그리스도 저를 이름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보는 모든 아버 사람들은 지어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나이다. 마음에 책이 주님 없어 잘 감사하나이다. 박힌 스승의 못과 같이 할렐루야 주여 심령 안에 받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이것에 항상 싹이 나게 감사드리나이다. 아끼고
주여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열매를 맺기 까지 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성령의 나사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르구나. 열매를 드림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꽃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아버지의 키즈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을 주어 주시옵소서. 저의 성령으로 능력있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부 예배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달려오신 모든 성도들 발걸음 주장이시고 특별히 고령자 노인분들 특별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전하게 잘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무슨 편이라고요? 마지막 성령 아홉 번째 절제. 할렐루야. 네, 만점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아멘.